아이고, 삼치 새끼가 뛰고 난리야. 아, 삼치가 아니고 숭어지? 아유,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봐요. 오늘은 9월 27일 추석 바로 전날 여러분들한테 크고 행복한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요렇게 다시 시방에 짬낚을 나와 있습니다. 예, 사실은 엊그저께가 9월의 마지막 낚시가 될 줄 알았는데 예, 오늘 원래 비가 온다고 했는데 예, 구름이 조금 끼기는 했는데 비가 안 온다 그래갖고 예, 요렇게 풀방구리처럼 다시 나와 있습니다. 예, 어느만큼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추석 선물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한 마리 잡겠습니다. 예, 오늘 각오가 남달라요. 오늘도 아침에 졸린 눈을 비비며 버스를 세 번이나 갈아타고 예,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예, 지금 낚시 중이라 손목시계를 볼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암튼 오늘은 반드시 한 마리 아닌 두 마리를 꼭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쏙 나오거라 이놈들아, 이 그지새끼들아. 자, 오늘은 웃음보다는 낚시에 조금 더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오늘까지 꽝치고 돌아가며 에, 승질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에, 승질이 많이 나겠죠. 에, 저만 승질이 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승질이 나겠죠. 암튼 낚시에 조금 더 집중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양해해주시기 바라면서 어느 여러분들의 추석 선물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거의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인데요. 아유씨. 지금 물때도 아주 좋고 날씨도 아주 좋고 삼치 새끼만 나와주면 딱인데. 아이, 환장하겠네. 어디 있는 거야? 아이, 그지 같은 놈. 오늘 삼치 잡으면 자비는 없습니다. 어이씨, 뭐야, 숭어겠죠? 예, 자비가 없어요. 자비가, 차비가 아니고 자비예요, 자비. 아유, 삼치 새끼가 뛰고 난리야. 아, 삼치가 아니고 숭어지? 아유,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봐요. 아, 여러분들 12시 반부터 약 2시간가량 시방 삼치 짬낚을 해봤는데요. 아쉽게도 쇼파이트 한번 못 받았습니다. 예, 오늘 짬낚이라 오랫동안은 못할 것 같고요. 예, 오늘 못 잡았지만 그래도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 기회는 반드시 또 오니까요. 예, 그때를 위해서 준비를 다시 잘 해놨다가 예,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한 추석 잘 보내시고 저는 짜루짜루 진짜로 10월달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와, 멋지다 멋져. 고기는 못 잡았지만 역시 바다는 멋지구리하네요. 아, 대박 대박.